인천시 화수 화평동 재개발 정비 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내에 인천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건물이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시는 기자 설명회를 열어 조합과 교회 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동구 화평동 일대입니다. 낡은 주택이 밀집한 이곳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문제로 10여 년간 지연되다 최근 시공사가 선정되며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사업구역 안에 자리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입니다. 1978년 동일방직 사건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피신하는 등 인천 노동운동의 중요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이곳이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이자 교회 측과 시민사회는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교회가 문화재나 인천시 건축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며 교회 이전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교회와 협의를 조건으로 사업을 수용한 상황. 갈등의 골은 봉합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 인천시가 재개발 정비 계획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인천시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도시계획이 개최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합의를 위해 중재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회를 존치해서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존치가 아니라면 또 교회 측에서 다른 또 어떤 대안이 없는지, 그거를 좀 정말로 심도 있게 우리 시민사회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만 어제 정비계획 변경하고 고시한 게 이것이 우리 인천시에서 의도적으로 뭐 우리 시민들이 시민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시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약 한 달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천 작가회의도 존치를 위한 동조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이희환 범시민대책위 실행위원은 자신의 SNS에서 89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이 왔는데 무시했다며 박남춘 시정부의 원도심 균형 발전이 도시 재생이 아니라 실은 재개발 사업이고 민관협치의 동행이 실은 매우 선택적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